브랜드 광고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혼다가 최근 신규 작품 Unstoppable Dreams, 즉 멈출 수 없는 꿈편을 공개했습니다. You won't remember my name. This is the last time you will see me at the top. My doubts will destroy my dreams. The more I seem to learn, the more I seem to lose. I want to carry on, but not today. This is the point I give up. But not today. I want to carry on. The more I seem to lose, the more I seem to learn. My dreams will destroy my doubts. You will see me at the top. This is the last time you won't remember my name. 리버스 폼 형식, 즉 스크립트의 역재생 포맷을 취하고 있는 이번 작품에서 혼다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위해 겪은 패배와 고난이 결국 성취와 성공의 이야기로 뒤바뀜으로써 혼다라는 브랜드가 가진 도전 정신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나레이션은 WWE 역사상 최다 월드 챔피언 등극 레슬러인 존 시나가 담당해서 감동을 더했습니다. 한편 올해 넷플릭스에서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가 공개 예정인 F1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혼다가 사랑한 레이서 알톤 세나도 등장하죠. 혼다는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달렸던 스즈카 서킷을 빛과 소리로 재현한 영상을 공개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혼다가 브랜드 광고의 교과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2005년작 임파서블 드림의 역할이 컸습니다. 주인공인 한 남성이 혼다의 클래식한 오토바이를 타고 시작해 시대별로 발전하는 그들의 제품들과 함께 질주하는 모습을 그렸죠. 이는 호기심, 도전정신, 그리고 혁신을 추구하는 혼다의 철학을 감동적으로 표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성공적인 브랜드 필름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작품은 2010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 열기구가 폭포 속에서 등장하며 마무리된 것을 변형해 혼다 제트비행기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가 이어서 등장했고 아시모 로봇과 혼다의 태양광 발전기를 추가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광고의 진심인 혼다의 작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할 영상은 올해 2월에 공개된 무브란 작품으로 기존의 브랜드 광고들이 혼다의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제품들을 나열식으로 보여주었다면 이번에는 제품을 보여주는 것을 지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 혼다의 기술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해방감과 성취감을 감성적으로 그려냈어요. 참고로 이 작품은 포카리 스웨트 광고 등을 통해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원테이크 촬영의 장인 야나기사와 쇼 감독이 맡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 힘을 꿈이라 부르고 싶다는 메시지로 시작된 이 작품은 총 3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9일간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작품의 메이킹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